SNS를 통해 오늘 하루 관심사와 누리꾼들의 반응을 알아보는 5클릭 시간입니다. 주차선을 침범한 민폐 주차 차량 운전자를 응징하기 위해 이른바 참교육을 했다가 폭행을 당한 피해 사례가 전해져 공분을 일고 있습니다. 5클릭 첫 번째 검색어는 민폐 주차 참교육하려다 폭행 10입니다. 충남 아산의 한 주차장입니다. 이 주차장 두 칸에 걸쳐서 민폐 주차를 한 검은색 외제 차량 옆에 하얀색 경차가 바짝 붙은 채 세워져 있는데요. 제보자인 경차 운전자가 참교육 차원에서 외제차 옆에 일부러 이렇게 주차를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를 보고 화가 난 외제차 운전자가 제보자 차량에 남아있던 연락처를 보고 만나자고 했다는데요. 두 사람은 경찰 지구대 앞에서 만났는데 외제차 차주는 다짜고짜 욕설과 함께 폭행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어 제보자를 잡아 끌고 지구대 안으로 들어간 외제차 차주는 경찰 앞에서도 욕설을 이어갔고 결국 단순 폭행 혐의로 입건됐다는데요. 이후 제보자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사실을 올리면서 상대방 차량 번호판과 대화 녹음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그러자 외제차 차주는 제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며 제보자의 합의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는데요. 누리꾼들은 이래서 참교육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다. 처음으로 서로 원만하게 해결했으면 될 일인데 폭행 대 명예훼손 어느 죄가 더 큰지 가려보자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